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시작하기 시리즈에서 두 번째 단계. 지난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까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Send Anywhere 하고요, Premiere Pro 하고 두 가지를 지금 폰에 Send Anywhere 깔고, 컴퓨터에 Send Anywhere 깔고, 그 다음에 Premiere Pro는 컴퓨터에만 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까지 끝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그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으셔서 폰이랑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제가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 그 영상으로 가셔가지고요. 그걸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 하고 폰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일을 주고받는 거를 먼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 휴대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셔야 돼요, 우선. 그리고 샌드 애니웨어 앱이 깔려져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프리미어 프로가 깔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지금은 우선 Send Anywhere 앱을 통해서 휴대폰과 컴퓨터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폰에서 우리 Send Anywhere를 통해 가지고 폰에 있는 사진을 한번 컴퓨터로 옮겨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 Send Anywhere 여기 있죠.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보아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보내기 버튼 보이시죠? 맨 밑에 보내기 버튼,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우리 폰에서 휴대폰으로 파일을 보내는 작업을 하게 돼요. 압축되지 않고 원본 파일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보내집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사진을 한번 선택해서 보내볼게요. 제가 작업한 사진들이 쭉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게 이쁠까요? 이걸 한번 보내볼게요. 그럼 한 개 선택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내기 짠 하면은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요, 이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한번 보내볼게요. 컴퓨터에서 지금 이제 녹화 중이거든요. 그럼 컴퓨터에서 Send Anywhere 이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Send Anywher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파일 전송을 딱 체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이 번호 있잖아요. 아까 697-990-990 이렇게 같은 번호를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셔요. 그러면은 폰에 있던 사진이 컴퓨터로 짠 넘어와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 시간은 지금 이 파일을 우리가 폰에서 컴퓨터로 받았는데, 이거를 이 시간 내에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만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폰에서 여기로 넘어왔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짠! 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쓸 거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이렇게 컴퓨터의 배경화면에 옮겨 놔요. 그러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거 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우리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 샌드 애니웨어로 한번 보내봐요.
그때는 둘 다 샌드 애니웨어 앱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파일 전송으로 오셔야겠죠. 파일 전송으로 오셔서 여기에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다 놓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우리 뭐 컴퓨터에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낼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받은 거 있잖아요. 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짠! 됐죠? 그러면 이 번호가 떴습니다. 그죠? 이 번호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트북 아니고 휴대폰으로 돌아가서, 자, 휴대폰으로 돌아가서 받기를 눌러야겠죠, 이번에는. 그럼 여기에 받기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키 여기다가 088524 이렇게 치고 받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짠! 맨 위에 보세요. 피아니스 윈도우 해갖고 제 컴퓨터로 왔잖아, 방금. 완료. 요거. 그죠? 이게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맞잖아요. 그죠?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폰에 요게 다운로드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간단하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폰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은 폰에서 보내기 누르시고 이제 동영상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말고 비디오 고르시는 거죠. 그러면 비디오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느라고 동영상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조금 용량이 작은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보내기. 그러면 여기 또 번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또 컴퓨터로 돌아오셔서 파일 뭐요? 전송. 이번에는 받기다, 그죠? 그러면 이 번호 681843 쳤어요. 그러면 확인.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파일 이름이 나오죠. MP4 동영상. 그러면 다운로드 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하고 동영상은 파일 주고받는데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파일은 뭐 몇 초 만에도 오고 1분 만에도 오는데 동영상은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길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1분, 2분 정도 걸렸다, 그죠? 지금 1분 남았다고 뜨죠, 여기에. 1분 남았는데 왜 1분에서 더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57초 남았고 56초 남았고 이렇게 동영상을 받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휴대폰을 끄시지 마세요. 휴대폰 끄시지 마시고 이게 파일이 완전히 컴퓨터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휴대폰을 끄시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중간에 보냈다고 생각하시고 끄시면요, 상대방이 취소하였습니다 하고 요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다운로드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끄지 마세요.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짠, 이제 97% 98% 안 넘어가노 왜? 100% 됐어요. 전송 완료됐죠. 그럼 우리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잘 왔습니다. 그죠? 제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확인됐다. 그죠? 그러면은 방금 그 샌드 애니웨어에서,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운로드 된 거에 있겠죠? 그래서 짠! 요겁니다. 그죠? 파랗게 된 거. 그럼 이것도 이제 작업할 거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바탕 화면에 탁 꺼내놓으시면요, 나중에 그 작업하기 편하세요. 딱 꺼내놓고 이거 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폰하고 노트북에서 파일을 주고받고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일단 저는 끕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자유롭게 빨리빨리 숙달되시면 진짜 좋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익숙해지셔요. 그 다음에 저랑 프리미어로 파일을 불러들여서 작업하시는 거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 후에 뵐게요. 화이팅입니다.